자, 여러분. 내가 할 탈모 때는 저랑 여부를 알고 싶다고요? 김동희님이 탈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유전자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마의 탈모 검사 키트 이걸 이용해서 이제 김도님이 진짜 탈모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킹 게임 이나리스 164 폴더의 과를 복붙해 줍니다. 뭔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미 지금 사라지고 있어. 잠깐. 오케이. 지금 김도님 머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 아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보자. 자, 유전자 검사 동의서가 있네. 이거 작성해 주세요. 자, 유전자 검사 동의서. 이 동의를 해야지만 자신의 머리에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작성해 주시고. 이게 지금 작성하시면은 이제 작성하시면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니, 보면 몰라. 모든 몰라. 모든 자, 책임은 본인에게. 이거 그렇게 보면 몰라 이거. 우표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요한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갖다 주면 되겠죠. 불의의 사고로 사망 사건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유족에게 이제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점 이해하셨으면은 동의해 주시고. 아, 설문지가 있네. 바랍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자, 내가 그 빨리 작성하고 내가 물어봐줘. 고사인도 맞아. 야, 이 편도 병신 같아 이거. 잘 나내다 보면 별거 같지 않냐? 블러드 드레인. 색으로 넣어보면 더 진정성 있겠지. 아, 오케이. 이해하지. 뭔가 받치는 데 없나? 아 그래, 책 같은 거 받치고. 이건 이렇게 된 거 게임 끄고 리얼 철권을 하세요. 땡큐. 오우. 자, 이거 말고 딴 걸래. Alright. 이거 뭐야? 잭스키스. 잭스키스 허브집인지 탈모인지 알 수 있다. 자, 진실만을 올바르게 작성해 주세요. 자, 이거 좀 더. 아, 이거 펜 잘 안 돼. 잘 나온. 근데 의외로 김도 탈모 유전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갑상선 항진증 걸린 사람 탈모도 심해진다고 들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확인하기 그걸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중대한 지금 테스트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 후손님 2,800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쪽 머리카락, 중앙 머리카락, 후두봉 머리카락, 탈모 의심 부위의 머리카락 네 가닥을 뽑아가지고 여기 붙여서 보내면 돼. 이렇게 돼 있는 걸. 소중한 네 가닥의 머리카락. 소중한 네 가닥의 머리카락 여기다 붙여서 보내면 되고. 소중한 네 가닥의 머리카락을 아깝지만 희생을 해서 확실하게 알아봐야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탈모 키트를 사용 중입니다. 잠깐만, 이거 매뉴얼은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크로마흐. We make the future. 드림 파트너. 뭐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는 건데. 다 적었어? 자, 그리고 자, 설문할게. 최근 3개월 이내에 두피 클리닉 또는 두피 케어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최근 3개월 이내에 탈모 치료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약물을 투여 또는 복용 중이다. 항암제, 향균제, 이타 약물. 없다. 아, 혼이 담긴 모래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땡큐. 야,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잔다. 주 5회 이상, 주 3회 이상, 주 2회야. 자, 알아서 해. 자, 빨리 빠르게 체크. 나 이거 근데 이거 매뉴얼이 없네. 안에 매뉴얼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노출을 했어. 내가 날이 말하고 노출을 했어. 참고로 저 키트는 뿌리까지 안 자르면 된다고? 오근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정보야. 정보. 중요한 정보를. 오근을 뽑았냐? 아니면 중간에 잘랐냐? 이거는 크죠. 나무를 뿌리채 뽑았냐? 아니면 중간에 잘라가지고 거기를 이제 의자처럼 사용할 수 있냐? 그 두 개의 차이. 큰 차이죠. 아주 큰 차이죠. 아니야. 그 치료로 유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로 회복 극복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내 말이 맞지? 아무리 생각해도 왕따 시키네. 불러다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설문조사는 왜? 그냥 갖다 주면 지들이 못해? 어. 보면 알지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탈모인들한테. 아니 씨발 여기다가 탈모 여부를 쓰면은 이게 씨발 무슨 검사 이게 뭐 검 이게 무슨 신빙성 있어? 아니 탈모 여부를 설문조사를 해놓고 탈모인지 알지? 어? 어? 이거 맞춰야 돼 이거. 아니 내가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이 장난치 아니여? 어? 자 봐봐 나는 탈모입니다 어. 하고 보내주면은 이거 어? 이게 무슨 검사야? 어? 사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 설문조사에 탈모입니까? 아니까 어. 왜 물어봐 어. 증인이 진실됐는지 그러니까 증인이 됐는지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한 어, 확실하게 자기가 탈모인데 DNA가 없는데 이제 난 탈모다 그러니까 그 뭐야 저거 무슨 효과라고 하지? 어, 탈.. 어.. 어.. 그.. 울지마 비굴성 프로 어.. 그 사람의.. 그.. 어.. 탈라시브 효과 탈라시브 효과 그러니까 내가 탈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라시브 효과 요거 요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아 난 탈모일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 경우도 있거든. 우리 김도가 죄졌냐? 어? 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피세포를 채취해야겠어요. 자 아 아아아 아, 아. 안쪽 안쪽 아 그렇지. 여기 CSI 보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요거 여기 김도님의 이 상피세포가 요 안에 딱 담겨서 갈 겁니다. 이제 빼도 밖에 못해요. 도망볼까 이거 마우스 그리고 여기다 딱 집어넣고 아 블루 하나 깔자 어. 상피세포 아니야? 아 근데 지금 모근도 뽑아라는데? 오마이갓 여기 모근세포 위치가 이렇게 밑에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어 모근까지 뽑아야 되는 거야 이거 누가 잘못된 정보로 이거 비싼 그건데 모근까지 뽑아야 돼 아 그거 그래. 대마 어. 아까 대마시안 어. 밑줄 호호 어 그니까 잘못된 정보를 한 건데 이제 모근 세포 위치를 이렇게 따로 칸으로 이렇게 이 밑에 있는 회색 칸이 모근 세포 위치거든. 백은 아, 배주현 만세님 처음에 고맙습니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자 그러면 내가 한 개씩 뽑겠습니다. 자 빡빡이다. 앞쪽 머리카락. 요거 뽑으면 될까? 요거 얘 괜찮아? 아 뒤에 거 뽑아. 아니 앞쪽도 필요하대. 앞쪽 중앙 후두부 탈모. 아이 개새끼들아! 겨울에 칸을 내버. 야 괜찮아. 이게 한 모 심는데 원래 4,000원이잖아. 근데 이거 검사기 값이 15만원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남는 장사. 안돼. 안돼. 살려줘. 안돼. 괜찮아. 자 하나 딱 하나 뽑을게. 하나 진짜 딱 하나. 어. 혹시 잘못 끼워가지고 두 개 뽑으면 안 돼? 아니 근데 그 하나가 소중해. 그러니까 소중한 거 아니니까 하나만 소중한 딱 하나만. 마치 흰머리 뽑다가 까머리 뽑는 아 그 오케이 정확하게 딱 하나 원 단 하나 어, 앞쪽 머리카락 콜렉트 완료 아 고맙습니다 단 하나 오케이 됐어 앞쪽 머리카락 그 다음에 중앙 머리카락 어 중앙에서 또 하나 정수인가? 어 근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잘 뽑히지? 뽑히는 느낌이 안 뭐 톡 소리 나야 되잖아 그니까 스릴가 없어 저항이 있어 레지스탕스가 없어 레지스탕스가 없어 그니까 순응하는 그런 부분들이야 세상에 짝 아. 자 중앙 머리카락 후두부 누구? 이거 뭐 광고해? 하이네켄 탈모 의심 부위. 탈모 의심 부위. 어디가 의심 부위지? 아 여기. 오케이 의심 부위. 아 여기 M 부분. 귀 부분. 이 M 부분. 내 흰머리로 뽑아줄게 그러면. 흰머리. 아니 그냥 뽑아. 어 흰머리로 뽑으면 아니야. 검사 결과가. 아 검사 결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검은 머리로. 흰머리는 오케이, 이미. 아 이미 마탱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M자의 꼭지점 부분 저항하지 말도록 수능하도록 오케이 자 이걸로 자 김도님의 싱싱한 모근들이 다 붙어있는 요 머리카락 아, 사실 뭐 요거만 보내도 사실 저런 거 필요 없죠
내 오케이. 소중한 네 가닥의 머리로 앞으로의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모 키트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김도님의 머리카락과 상피세포 이거를 이제 크로마홀 본사로 보내게 되면 김도님 탈모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난 탈모일 거야. 오피셜로 만들 수 있어. 오피셜로 알 수가 있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죽더라도 뚝배기 한 대라도 치고 죽어. 그냥 총 맞으면서 앞으로 가. 그런 거 원래 대충 하는 거야. 침착하지 마. 지금의 전사들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화가 나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 미드. 모든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네, 7번 심각한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는다. 모든 일이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남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두렵다. 두렵지 않죠. 전혀 두렵지 않죠. 남의 시선을 똑바로 볼 수 없다.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정신 심리학과 그건가? 아니 무슨 탈모 테스트 한다는 무슨 성격 테스트야? 무슨 성격 테스트야? 당신은 겉으로는 쾌활한 척하지만 과감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성적인 성격이군요. 이거 A부터 Z 그녀와 맞춰보는 심리 테스트. 나 곧바로 하세요. 머리카락이 뽑히는 그 순간이었다. 김가도는 동시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협감을 느꼈다. 탈모 의심부위가 어디지? 똘 사면 반론이나 불평, 말대답이 많다. 또한 알고 있었다. 요새 좀 많아진 것 같아. 좀 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 때때로 있다. 이놈들아. 이래 실수가 저걸 뽑아서 때문에 10년이나 빨리 대머리가 됐어. 예전보다 외모에 관심이 적어졌다. 너 가운데? 가운데. 결근 지각. 아 이건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애초에 내가 사장인데 둥둥파워님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진정되지 않는다. 건망증이 심해졌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사람들과의 모임은 꺼려. 감정을 사람들과의 포옹을 꺼려. 오케이. 자 이걸로 이제 이걸 보내게 되면 김도우님의 탈모 검사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하셔도 하셔도 좋습니다. 오피셜. 더 이상 뇌피셜은 뇌피셜은 가라. 이제 오피셜 탈모인지 뇌피셜 탈모인지. 비전 멘트님 이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도현이 가실 길 멀기 때문에 오늘은 김도현이 여기서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까지 물론 그 족같은 철권은 갈 수 없어요. 대근하자. 대근할까 그냥? 대근할까?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